이 옷인데요. 이 옷을 손님이 일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오셨다고 옷을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갤럭시 정품인데요. 지금 바지가 45만 원입니다. 상의가 119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20만 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레거디가 옷이 잘못 돼서 이렇게 나올 때는 2월 상품이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문제인가를 제가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섬유 혼용률을 보면은요. 극감 모가 모직이 84%, 견 실크가 16%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감은 포리스트리고요. 지금 모가 84에 견이 16%면은 굉장히 옷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옷이고요. 강남 삼성물산에서 나왔네요. 2019년도에 20년, 22년이니까 2년 됐죠. 이 옷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옷이 이렇게 싸게 나왔을 텐데 2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울렛에서 20만원 줬다는데 앞에는 거의 정상입니다. 체크시만은 이 체크가 생명입니다. 옷이 지금 학고도 학고 주머니도 보면 다 이렇게 시만을 맞췄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 후다도 그렇고요. 체크를 다 맞췄잖아요, 지금. 이거는 옷은 거의 뭐, 이런 데가 막 울잖아요, 지금. 그 소매에 닿을 때 파카링이 많이 좁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옷이 비품으로 저 아울렛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소매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를 보면요, 소매를 보면은, 소매가 파카링이 많아가지고, 소매가 달다 보니 크니까, 여기다가 밀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 소매가 너무 파카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소매가. 둥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인 것 같고요. 뒤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지금 이렇게 파카링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파카링이 많이 돼요. 이게 둥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고요. 제가 허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허리를 표시를 했는데요. 12.5cm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인치로 보면 5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옷이 되겠습니까? 5인치를 여기서 줄여놓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5인치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5인치를 줄인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옷은 여기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36 반이잖아요, 지금. 근데 5인치를 줄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내도막으로 치면은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뒤쪽에서만 줄일 수는 없고 싹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뜯어서 이런 경우는 주머니를 다시 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앞판에 지퍼를 뜯어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옆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싹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힙이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옷은 힙이 얼마냐면은 42 반입니다, 힙이. 42 반인데, 38 반입니다. 38 반. 요 정도면은, 지금 몇 인치를 줄여야 됩니까? 지금 1인치, 2인치를 줄여야 됩니다. 4인치를, 힙에서. 그럴 경우는,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허리 사이즈 재고요, 힙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줄자로 재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이쪽을 쳐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힙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항상 재가지고 싹 절개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허리 다 뜯어내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뒤로 여기 뜯고 뒤에도 뜯고 이렇게 사거리 안쪽에서 싹 뜯어냅니다. 거의 네 조각을 뜯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퍼 앞쪽만 안 뜯고 뒷판은 완전히 싹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 뜯어보겠습니다.
기장은 제외가지고 잘라내고요. 그리고 지금 부리는 이분은 한 7인치 정도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를 7인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부터, 앞 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뜯지 말고요. 노루발이 나중에 여기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노루발이 안 되면 여기까지 또 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뜯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고리는 뜯어 놓고요. 일단 쭉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허리를 고치려면은 고리를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 주름선하고 옆 어깨, 뒷판, 이것도 뒷판 중심선입니다.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뜯었고요. 부리를 쪼갤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8인치 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한 7인치 반에서 7인치 4분의 1 정도. 7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1인치 반 정도. 1인치 반이면 양쪽으로 해서 보통 한쪽으로도 많이 줄이는데요. 4분의 3씩 해서 1인치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렸을 때요. 그러면은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밑에가 두 줄이면은 밑에서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또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두 줄이니까 이것은 위쪽에서 이게 뒤쪽으로 주머니가 뒤쪽으로 너무 붙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이게 패스퍼드를 이어놓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궁뎅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할 때는 이쪽으로. 이건 좀 많이 쫓았는데요. 이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1인치 반만 이쪽으로 마치 4분의 3 1인치 반만 할 겁니다. 1인치 반. 그래서 지금 잘라낼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기서 이제 허리 사이즈를 재는 거죠. 사이즈를 7, 4분의 3. 이렇게 지금 좀 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더, 여기에서 1인치 반보다도, 1인치 4분의 1 정도만 줘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여기에서 허리 사이즈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힙하고 가면은 주머니가 너무 뒤로 안 붙어야지 이쪽으로 붙으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패스워드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궁뎅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옷 만드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직접 옷을 만들어갖고 입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에는 좀 많이 비워두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착각하는 소리 있거든요.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완성선입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는 보면은 지금 1인치 반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인치 반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1인치 반이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그럼 저는 1인치 반이 아니고 1인치 4분의 1만 옮겨졌습니다. 주머니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반성생이니까 1인치, 1인치 반 옮길까요? 1인치 4분의 1. 그럼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옮겨져야 되겠죠, 지금. 힙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뜯어놓으면은, 뜯어가지고 앞판 재단하고, 뒷판 재단하면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거 주머니 뜯을 때는요, 이걸 박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박팩. 이걸 지금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터지지 말라고. 이걸 박팩이라고 합니다, 박팩. 근데 이것을 지금 뜯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져 나갈 거니까 안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을 보면은 되게 지금 여기가 지금 안쪽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고를 이렇게 분자고를 표시 깊게 해줍니다. 깊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머니가 주머니를 맞춰서 놓고 탁 칩니다. 치면은 여기가 표시가 되죠. 여기도 지금 이게 완성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뜯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를 주머니를 조금 있다가 재단할 거잖아요. 그러면 잘라내면 우라가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대렁거리지 말라고 미리 조금만 불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도 대렁거리지 않지. 이게 워낙에 큰 옷이라서요. 지금 보면은 힙이 38이거든요. 무슨 힙을 지금 이거 지표는 36, 38이잖아요. 여유분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 1cm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차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리는 32니까, 이렇게는 완성했을 때, 이렇게 완성하면 32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뜯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이걸 드러내고 여기에서 여기를 시접을 주고 잘라낼 겁니다. 1cm 시접을 주고 여기 1cm죠? 여기 1cm 너무 많이 줬네.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가 입자가 시접이죠. 이렇게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거의 뭐 이쪽에는 자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3분의 3이니까 다음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접을 일단 시접을 접어놨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장단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장단지가 많을 경우는. 장단지가 적은 사람은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은 장단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복선이 좀 부드럽지가 않죠? 여기서. 나중에 가격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쓰시니까. 그래가지고 허리 제일 떼고 1인치 3, 4830이 허리 사이즈가 38이네요. 힙이. 아까 허리 사이즈는 여기가 적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중에 재단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쪽을 떠내고 나머지는 뒤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완성선이니까 시접을 빼고 1cm 시접을 두고 잘라봅니다. 지금 여기가 좀툭 튀어나올 것 같죠? 이렇게는 자연스럽게 쳐내줘 보면 됩니다. 7인치로 해야 되니까요. 밑단을 위에서 접어놨어요. 밑단은. 보면은요, 바지 상의는, 바지 상의란다. 바지 앞판은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아까 재단해가지고 주머니를 짰습니다. 주머니 짰는데 힙이 38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힙이 38인데 보면은 앞판은 딱 맞습니다. 38, 28, 38이잖아요. 근데 약간 적은 듯 해요. 그래서 뒷판에서 좀 여유를 주겠습니다. 뒷판에서. 지금 38이면 한이 정도에서 주머니는 여기는 지금 이쯤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38, 여기 38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을 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은 재단을 하지 말고 이쪽만 재단해갖고 맨 마지막에 앞판하고 뒷판을 이어가지고 재가지고 이쪽을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잘라내면은 나중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먼저, 곡선이 너무 많이 줬네, 여기를. 보면은 곡선이 너무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덜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에서 아이롱 얘기했어. 이렇게 쳐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선을. 그래서 밑에가 4분의 3 정도 줄일 거거든요. 은선에서, 원부리에서 4분의 3 정도. 나머지 는 저쪽도 4분의 3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될 때게, 사무장님, 이거 지금 대끼거든요. 시접이 없는 편이에요. 시접을 일시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쳐내야 될것 같아요. 옷이 워낙 큰 옷이라 지금 자를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장단지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이런 식으로 돼도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좀 너무 튀어나온 데대. 옷은 땀수를 다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허리는 29, 30인가 될게요. 4, 32, 33, 34, 32. 이 정도 되겠네요, 허리가. 32니까. 조금 더 허리를 조금 더 쳐내주겠습니다. 뒤판을 좀 빼기 위해서요. 1cm 시즌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먼저 오아르펜 쳐가지고 앞판하고 막기선을 이어가지고 이은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면 됩니다. 먼저 향이 이 재단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허리가 28, 29, 32, 허리가 32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단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힙이 여기니까, 힙이 여기니까 이 정도 지금 재단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미리서 자르면 안 됩니다. 재단을 할 때게. 여기부터 왁기선부터 이렇게 옆 봉제선부터 재단을 해 가지고 부채가 앞판하고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로크를 쳐 가지고 뒷판하고 이어 가지고 오비까지 이렇게 이쯤에서 이어 가지고 오비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는지 우리나라 말로는 벨트 안쪽에 뱃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경우는. 벨트 넣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뒷판을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바로크 쳐가지고, 이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아놓으니까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리색에, 이렇게 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래, 나중에, 갈랐을, 시즌을 갈랐을 때, 안 울어요. 이게 이렇게, 안 땡기고, 그냥 가르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제형을 밖에서 잘 다려도 웁니다. 그래, 항상 그것을 좀 신경 써주고요. 지금 여기 주머니 있는 데는, 이렇게 로마를 놓고 돌아가는 데잖아요. 달라놓고 이것을 여기다가 박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적죠? 적을 때는 조금 이렇게 키워서 여기서 보면요 힙이 지금 38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38이거든요. 힙이. 근데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이 안 됐기 때문에 39 정도는 되게 재단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해져서 그런데 조금 더 이 정도. 근데 허리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재단할 때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리, 궁뎅이는 크고, 힙은 적은 사람, 허리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될 때.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편으로 되죠. 그래서 한번 엉덩이를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근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났을 때 얘기가 항상 그래서 이제 이쯤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잘 될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리는 적고 궁뎅이는 크고 궁뎅이 오리 궁뎅이처럼 큽니다. 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둥그런 쪽으로 둥그렇게 됐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청바지 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이렇게 3인치 반 이렇게 3인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궁뎅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딱 조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흰색 바지이기 때문에 최하 못해도 4인치 반. 그래서 이 사람은 젊으니까 한 4인치 정도? 3의 4분의 1 정도? 이거 쳐내버릴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위로 재단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잘못하면 가위가 휘어보니까요.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1cm만 남기고 잘라내야 됩니다. 잘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이제 허리는 나중에 못 키울 거예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영이 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접이 1cm 뺐고요. 7인치면 14잖아요. 14. 7인치 반이면 15입니다. 7인치 반이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재단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재단. 옷이 굉장히 큰 옷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크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게 여기가 지금 중간 무릎선이잖아요. 이 선이 반쯤 되는 무릎선인데 살을 댈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돼보면 일직선으로 돼버리면 여기가 나중에 장탄지가 큰데 딱 조여가지고 옷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서 사선으로 무릎선에서 사선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만이 장단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만이 여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내가 잘라낸다 그랬죠. 이만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자를 지금 여기 이쪽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자를 내려주면서 이걸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기
그대로 잘라버리면 돼. 2cm만 주고.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 가랑이를 달 때는 항상 시접은 생겨져 가겠죠. 이렇게 한번 쫙 펴주면 됩니다.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면서 쫙 펴주면 됩니다. 옷을 다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옆 재봉선을 같이 잡아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뒤판이 약간 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정석은 패턴상에서 정석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네 개가 한 번에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약간 뒤판이 큰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패스포드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이제 패스포드라 하고요. 이게 집어넣었을 때, 운전할 때, 이 가운데가 있으면은, 공대에 받쳐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패스포드 운전할 때는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이제 공대에 닿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지금 1인치 반을 갔는데, 주머니가 1인치 반을 갔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1인치 반인데, 여기는 보면은 2인치 반이잖아요. 1인치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주머니를 이쪽 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머니 한 가운데로 안 오면은 패스포드 집어넣으면은 손수건에 뭐 집으면 넣고 운전하면은 공기에 영막 박칩니다.